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.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공학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. 장애인 근로자의 벗이라 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, 발자취에 관한 이야기 담아왔습니다. 보조공학기기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이 발전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2004년 보조공학기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약 10만 2천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시각장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문서를 요약해 소리로 전환해주는 AI 문서 인식 앱으로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됐고, 지체장애 치과에서는 좌석의 경사조절과 기립이 가능한 휠체어를 지원받고 다양한 자세로 환자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. 이렇듯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직업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